안녕하세요. 보양남 우봉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기분 좋게 산뜻하게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일찍 일어나 이래가 오늘 또 판매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지금부터 판매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주 예쁘게, 멋들어지게, 피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찍어 봤습니다. 이 꽃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거의 다 판매가 다 됐습니다. 판매가 다 되고, 지금은 이거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오래돼가지고, 저희 집에 고정품, 아주 오래된 산제품이에요. 산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참 멋지게 정갈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덴드럽이나 모든 난초들을 분주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르면은 이큰 대주가 돼 가지고 이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요즘 젊은이 분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제 이러면 쪼개서 나누기를 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다 크고 났어 아니겠습니까? 나누기를 하도 그렇게 해야 이게 꽃들이 망가지질 안 하고 빨리 회복해 가지고 원산지처럼 이렇게 예쁜 꽃들 피워 줍니다. 예쁜 꽃들 피워 주고 요 아이는 일명 나팔순석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팔순석국이라 가지고 니트이 후루룸 그죠? 중국명으로는 나팔석국석이고 니트이 훌루룸입니다. 예쁘죠? 그죠? 이게 또 올해 또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올 건데 지난해 수입 들어온 거는 지난해 수입 3월달에 수입 들어오고 저희들이 순화를 시켜가지고 요거 판매했는데 거의 12월에 잘 길러진 것들은 이 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다 사가 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조금 남은 거는 요쪽에 저 어디 방송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싹 이제 찾아가 가지고 다뭐그 가지고 가시고 지금은 나팔순석국은 저희 집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올해 많이 수입을 할 거예요. 수입하면은 그때 12월에 오셔 가지고 좋은 걸 구매해 가시면은 남보다 먼저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제 구매하시면 좋은 거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나면 넣습니다. 여기, 이제 요런 것도 꽃이 피고 나면 모든 것이 꽃이 피고 났으면 넣습니다. 12월에 오셔가지고 제일 잘 길른 거, 안 그러면 1월에 오셔가지고 제일 잘 길른 거 구해 가시면 돼요. 12월 1월에 오셔가지고 무조건 골라 가시는 것 때문에 장땡입니다. 아구, 여기 밑에 아래에 진짜 귀한 꽃이 하나 피었네요. 와, 저 이렇게 핀줄 몰랐습니다. 야, 아직도 우리 집에, 저희 집에서 이런 게 남아있네. 여기에 이제 베이저 석곡이라는 거예요. 베이저 석곡인데, 저희는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못 봐가지고 요한 개체가 남아있네요. 진짜 귀한 꽃이 피었습니다. 예쁘죠? 아직까지 지금 어디 저녁에 핀것 같은데, 다 피고 나면 한번더 영상 더 담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 본방송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니트이 흐르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 아너스뭄 터치 오브 글래스라고, 지금 상품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봐보세요. 요 아이예요. 요 꽃인데, 아너스뭄 터치 오브 글래스. 그죠? 요거는 아너스몬 중에서 꽃대 복류 무늬가 되는 거예요. 복류 무늬가 들어가지고 향은 진짜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향이에요. 저희 지난해 와가지고 지난해 수출해가 요한 줄기를 달고 오는 걸 가지고 수입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요거 잘 기르면은 꽃이 대박으로 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몇개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개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금방 매진이 될것 같습니다. 금방 매진이 될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아니겠습니까?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또, 늦잦하면은 구매하지를 못합니다. 이 터치 오브 글래스. 안 웃으면 터치 오브 글래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판매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터치 오브 글래스. 1번입니다. 1번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신화가 아주 건강하게 나고 있었고, 요런 데로 보면은, 요즘으로 보면은 꽃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꽃이 달고 있고 때문에 1번입니다. 1번 터치 오브 글래스 신화 멋지게 났습니다. 그죠? 신화 멋지게 났고 이래서 요 아이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부작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게 포트를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해졌습니다. 오늘은 거의 다한 포트 한 포트 가격이 45,000원으로 동일하게 아인스미에게 매겼습니다. 45,000원. 터치 오브 글래스 45,000원. 그죠? 요거 어제 제가 물을 촉촉히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꽃이 질 무렵쯤 돼서 아노스모먼 종류는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노스모먼 물을 많이 주셔야 되고, 다른 단봉 석곡도 아니십니까? 저면으로 주고 싶으면 저면으로 주세요. 한, 10일에 한번 정도씩, 막, 그렇게 단봉이나, 뭐, 보충이고 이런 건다 10일에 한 번씩 주셔야 돼요. 너무 자주 주면은, 걔들이 신화 자랄 때, 물을 너무 많이 뿌리 내림을 못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조금 거리를 두고 시간 차 거리를 두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신화가 쭉 자라고 나서 아니시면 주셔야 될 겁니다. 터치 오브 글래스 1번 신화 멋지게 나가지고 꽃들 4개를 달았습니다. 4개 달고 2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번도 여기에 멋지게 달았습니다. 아, 2번 터치 오브 글래스. 요것도 신화가 아주 정갈하게 딱 올라오죠. 그죠? 요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요 끝에도 꽃들 다섯, 요거는 다섯 송이 달았습니다. 다섯 송이 달고, 요것도 금액은 앞에 전과 동일하게 4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달아보겠습니다. 3번도, 신화는 멋지게 달았습니다. 3번도 신화는 멋지게 달고, 보이시죠? 3번 신화. 3번 신화도 요것도 꽃든 다섯 송입니다. 요쪽으로 보면은 꽃든 다섯 송입니다. 3번 45,000원입니다. 4번도 신화는 굉장히 건강히 자랐습니다. 4번은 아쉽게도 꽃이 3송이 자랐습니다. 3송이 자랐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신화가 잘 자라서 내년에 건강히 자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달아보겠습니다. 5번도 신화가 아주 건강히 자랐는데 5번 달아보겠습니다. 5번도 45,000원이에요. 5번은 연들어보겠습니다. 5번은 연들어보면은 꽃들 5개 달았습니다. 그죠? 5개 달고, 5번, 5개 달고, 그 다음에 6번. 6번도 신화 멋지네요. 6번은 신화가 멋진 반면에서 이제 꽃들 4개 달았습니다. 4개 달고, 4개 다는 거 보이시죠? 요 꽃이에요. 터치 오브 글래스. 이게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자랑을 보면은, 신화도 아니었습니까? 그걸 별 깔탈지 않게 하고, 터치 오브 글래스가 저희들이 부양해서 수입하기 전에 터치 오브 글래스가 한 포트에 10만 원을 냈었습니다. 10만 원을 냈는데 부양해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조금 이래가지고 많이 싸게 이제 내니까 이제 거의 터치 오브 글래스도 거품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터치 오브 글래스. 여기도 7번이죠. 7번도 신화가 든실하네. 꽃 4송이 달았습니다. 꽃 4송이 달고 아무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양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다른 데도 조금씩 가격을 낮추겠죠. 그죠? 이래 하기 때문에. 그죠? 얼마 전에 여름에는 뭐 무더기로 나갔었습니다. 8번.
덴드로 터치 오브 글래스. 요거는 꽃이, 요것도 꽃이 4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전과 동일하게, 가격은 4만 5천원입니다. 요 꽃이 피는 거예요. 요게 야 나중에 야생에서 피는 것 되면은 야생에서 피는 것, 아 야생에서 아니요 조금 오래 기르다 보면은 약한 1m 정도 이래가 늘어오면은 꽃이 굉장히 이제 이래 가지고 자꾸 확장되겠죠. 많이 크겠죠. 9번입니다. 아유 9번 이거 좋네. 9번은 진화가 꽃이 큰 꽃이 많이 달은 반면에 9번은 신화가 조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꽃은 6개 최고로 지금 많이 달았습니다. 10번. 10번도 역시 45,000원이에요. 요것도 꽃이, 꽃대는 요 10번 요리에도 신화 든실하고 꽃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오면서 꽃은, 아, 요것도 6개 달았네요. 6개. 11번도 신화 멋지게 달았습니다. 11번 신화 멋지게 달고, 대공은 길고 이러는데, 꽃은 4송이 달았습니다. 45,000원입니다. 12번. 여하도, 여기 신화 멋지게 달고, 꽃들 쭉 내리고 보겠습니다. 한 개, 두 개씩, 다섯 개 달았습니다. 꽃은 다섯 개 달았습니다. 그리고 13번. 13번도 가격은 똑같이 전과 동일하게 45,000원이에요. 45,000원이고, 신화 나고, 꽃 4송이 붙었습니다. 14번. 14번도 꽃이 터치 오브 걸려서 신화대 건장하게 나고 꽃은 4송이 붙었습니다. 14번, 15번, 15번 신화 한 개에 꽃 한 개, 꽃 다섯 개 붙었습니다. 요것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16번은 신화대가 두 대예요. 신화대가 두 건데 꽃은 세 송이, 꽃은 제일 작게 자랐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내년에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잘 자라겠죠, 그죠? 이게 요 아이들은 그 별 그거 없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잘 자라는 종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길러본 바로 별 까탈 없이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지난해까지 아니었습니까? 이게 판매 사이트에서, 지난 그 앞년에부터는 해서는 판매 사이트에서 요걸 거의 다 10만원 다 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저희들은 뭐 지금 심포레는 거의 나갈 아니었습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그걸 못했는데, 못하고 가는데, 여기서 아무튼 아니었습니까? 부양해서 저렴하게 아니었습니까? 구입하세요. 그러면은 뭐 서로 다 아니었습니까? 그게 좋아질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들도 이게 아노스몸 세미알바, 세미알바도 저쪽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많이 놀고, 앞에 이건 아노스몸 그 세미알바는 조금 앞에 12월 달부터 아니었습니까? 꽃이 피어가지고 판매되었고, 여기 보시면은 꽃 지금 계속 아니었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할 거고, 내일도 방송을 합니다. 요거 한 개, 하지 말고, 내일 두 개 몰아가지고, 택배비가 7만원 안 되면, 7만원 미만 되면은, 두 개 몰아서 하든, 오늘 이게 단일 부문을 해가지고, 택배가 7만원 미만, 45,000원이면은, 우체국 택배, 택배비, 5,000원 추가해가지고 5만원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나 더 구매하면은 택배비가 아마 면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잘 해가지고 해보시도록 하고, 저희는 또 내일 방송을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요게 영상 담아가지고 제가 농장일 바쁜 관계로 제가 이제 1대1 채팅을 안 하고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했습니까? 여기 이제 그 채팅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건데,
내일까지 또 잘 해보시고 아무쪼록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좀 걸려 목소리가 약간 살짝 갔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매일 부비 되니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또 내일 본방송 판매방송이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